과 그다음에 전기 에너지에 대해서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저항의 연결과 전기 에너지. 또 촬영을 시작하니 두 분 다 말을 잃으셨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대답 안 하면 나 수업 계속 할 거야. 기대해. 자, 기대는 정수나 말이야. 자, 저항의 연결인데 어제 우리 엊그제 어떤 거 배웠어요? 전류, 전압, 저항 배웠죠. 정전기 배웠고. 그래서 얘네들의 관계를 우리가 봤는데 자, 어떤 관계? 옴의 법칙으로 설명을 하자면 어떻게 되는 거야? I는 R분의 V다. 가은 씨? I는 R분의 V가 뭐예요? 네, 잠깐만요. 그래요. 어디 있었는데? 어디 있죠? 어디 있었습니다. 어디 있었을까요? 당신 노트에 있을 겁니다, 아마. 그래요. 네. 요거면, 그래요. 당신 노트에 있을 겁니다, 노트. I는 R분의 V 뭐예요? 저항분의 전압은 전류다. 이런 관계였죠. 요 식은 뭐 해라? 외우라고 했어요. 왜냐면, 이걸 알아야 오늘 저항의 연결을 설명을 하죠. 그쵸? 알겠습니까? 자, 이제 오늘 걸로 넘어와서. 이거 넘어와서. 자, 그러면, 이제. 전류와 전압은 무슨 관계가 있나? 아, 지난 시간에 잠깐 설명을 했었는데. 자, 전류와 전압은 무슨 관계가 있었다? 전압이 증가하면 전류는 어떻게 되더라? 무슨 관계가 성립했습니까? 비례 관계가 성립을 했죠. 전압이 커지면 전류가 같이 커진다. 비례 관계가 성립했어. 그 다음에 전압과 저항은 무슨 관계가 있었어? 전압과 저항. 전압이 커지게 되면 저항은 어떻게 된다? 저항 어떻게 돼요? 똑같이 비례 관계가 성립을 하더라. 라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저항과 전류의 관계. 저항과 전류는 무슨 관계가 있었다? R, I. 그러면 어떻게 되나? 이런 식으로 반비례가 성립하더라. 라고 했었습니다. 그치? 왜 이렇게 되느냐라는 거야. 왜 이렇게 되느냐. 그건 바로 우리가 이 라인을 놓고 생각해보면 이렇게 라인을 놓고 생각해보면 자, 우리가 도선 하에서 뭐가 이동을 해? 전류가 이동을, 전자가 이동을 하겠지. 전자가 이동을 합니다. 전자가 이동을 할 때 지금 어느 쪽이 플러스, 어느 쪽이 마이너스예요? 이쪽이 무슨 극? 간 이쪽이 무슨 극? 그치? 마이너스 극이죠. 이게 마이너스, 이게 플러스죠. 왜? 전자의 이동 방향은 마이너스, 플러스이니까. 이렇게 될 때 왜 이러한 관계가 성립을 하느냐? 전압이 증가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야? 전압이라는 건 뭐예요? 전압은 뭘 우리는 전압이라고 하죠? 전류를 흐르게 할 수 있는 능력이지. 물을 흐르게 하면 펌프의 역할을 하는 거잖아. 그쵸? 그렇잖아. 펌프의 역할을 합니다. 그럼 펌프의 역할을 하면 미는 힘이 셀수록 여기는 전자들이 어떻게 돼? 더 빨리 밀려난다는 거지. 우리가 아이스크림 크잖아. 근데 밀어, 사람을 밀어. 세게 밀수록 더 멀리 가잖아. 그치? 그런 관계. 강하게 밀수록 더 빨리 이동을 한다. 흐르는 전하의 양이 늘어나더라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압이 증가하면 저항도 증가한다 라고 하는 이거는 뭐냐. 자, 전압이라고 하는 건 전류를, 그러니까 전하를 흐르게 할 수 있는 능력. 전류가 흐르게 하는 능력인데 세게 밀면 어디나 부딪혀야 돼. 자, 이 전자들을 이동을 하면서 어떻게 돼? 원자 핵에 부딪힐 거 아니에요. 원자 부딪히겠죠. 부딪히게 되는데 뒤에서 미는 힘이 셀수록 어때? 부딪힌 힘 또한 더 강력해진다라는 거지. 강력해진다. 알겠습니까? 응? 그러면 저항이 세지면 전류가 느려지는 건 어떤 원리냐? 저항이 많이 늘어나. 그러면 이곳을 이동해야 되는 전류 입장에서는 자,
전류라서 전자 입장에서는 잘 이동할 수 있어 없어? 저항은 그러니까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전류가 흐르는 것을 방해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저항이 강해질수록 전류는 더 약하게 흐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관계가 성립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요거랑 더불어서 저항의 뭐 표면적과 길이에 대한 관계도 우리가 봤었죠. 표면적과 길이에 대한 관계도 봤었어. 그리고 전, 압이 직렬과 병렬 연결됐을 때의 관계도 우리가 봤었잖아요. 그럼 이제 요 관계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또 하나를 더 끌어와야 되는데 그건 바로 뭐냐면 저항의 합성이다. 저항을 합성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즉 합성 저항.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겠더라라는 걸 알겠습니까? 합성 저항. 그러면 저항을 직렬 연결했을 때와 병렬 연결했을 때의 차이. 자, 이렇게 두 개의 저항을 어떻게 연결했어? 직렬로 연결할 경우에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자, 똑같이 얼마냐면 1옴. 1옴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합성저항은 무슨 얘기냐? 우리가 저항이라고 하는 거는 길이에 뭐한다? 저항은 길이에 비례했죠. 길이가 길어지면 저항값이 커졌어요. 그럼 이렇게 직렬로 연결할 경우에는 어떠한 관계가 성립하느냐? 저항의 길이가 어떻게 된 거랑 같아져? 길어진 것과 같은 거지. 마치 어떻게 된 거랑 같아? 2옴짜리가 이렇게 연결된 거랑 같은 원리가 적용이 되는 거지. 그럼 예를 들어 여기를 R1, R2라고 한다면 합성 저항 R은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요? R1 플러스 R 2가 되겠다라는 거지. 알겠습니까? 이러한 관계가 성립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이런 관계 성립하는 거고 직렬일 때는 어떻게 해주면 된다? 더해주면 되더라라는 거지. 됐죠? 자, 그 다음에 병렬로 연결될 경우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병렬은 어떻게 되냐 한번 봅시다. 자, 병렬로도 한번 연결해 볼게요. 병렬로 연결했어요. 우리가 여기도 마찬가지로 몇 옴? 여기도 1옴, 여기도 1옴이라고 이렇게 1옴. 그러면 저항은 표면적에는 어떻게 됐어? 반비례했습니다. 원래 길이 하나였는데 양쪽으로 길이 늘어났어요. 그럼 저항을 한 개 연결한 거에 비해서 저항을 한 개 연결한 거에 대해 지금 길이 얼마 늘어난가요? 표면적이 어떻게 증가했다? 표면적이 두 배 증가한 거지. 표면적이 두 배 증가한 관계가 성립을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게 되면 원래보다 저항은 어떻게 되겠어? 더 작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더 작아지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합성저항 R은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R 이때는 어떻게 되냐? 표면적이 늘어났기 때문에 저항값이 어떻게 돼? 더 작아지죠. 더 작아지면 이럴 때는 어떻게 되냐? R1분의 1, R2분의 1. 그래서 이거는 뭐다? R분의 1과 같다. 이렇게 우리가 구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게 저항의 합성이야. 이런 식으로 저항이 정리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전류 전압 저항의 관계를 가지고 우리는 실제적으로 이런 회로 내에서의 전류가 어떻게 흐르느냐 이러한 관계를 살펴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제 어떻게 흘러가는지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전지가 연결이 되어 있고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다고 칩시다. 보이죠? 보이죠?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 자, 이렇게 될 경우에 조금 더 올려서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할게요. 각각 저항이 얼마냐? 여기는 1, 옴. 여기도 1, 옴. 여기도 1, 옴이라고 해볼게요. 이때 전압은 얼마가 걸려있느냐? 3V가 걸려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회로에 흐르는 전류 I 값은 얼마냐? 라고 할 때 이 값은 우리가 어떻게 구해줄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구해줄 수가 있을까요? 이 식으로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럼 제일 먼저 해줄 건 뭐야? 1번 제일 먼저 해줄 건 뭐예요? 그치? 합성 저항 값을 구해줘야 되지. 합성 저항을 먼저 구해줘야 되는 거야. 그럼 합성 저항을 구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줄 건 직렬이랑 병렬이 있으니까 병렬부터 우리가 먼저 계산해줘야 되지. 전압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전지가 연결될 때 병렬을 먼저 정리하고 직렬을 연결해 줘야 되죠. 자, 그러면 이놈 이놈이니까 어떻게 구해야 돼? 1분의 1 플러스 1분의 1이 되겠죠. 이건 얼마다? 얼마가 돼요? 1분의 2가 되지. 1분의 2가 되니까 R분의 1이었잖아. 그럼 R은 얼마다? 2분의 1이다. 아,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거, 여기 합성 저항은 얼마겠구나? 2분의 1, 0.5겠구나. 2분의 1, 5옴이 되겠다. 0.5옴이죠. 자, 그러면 여기 구했으니까 여기랑 여기 구해주면 합성 저항 R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시험지 합성 저항 R 값은 1.5옴이 되겠다라는 거지. 됐죠? 그 다음 두 번째 보여주면 돼? 보여주면 돼? 전류의 세기를 구해주면 되겠죠. 어떤 식으로? I는 R분의 V로 구해주면 되잖아. 그럼 정리해 보겠습니다. R값은 얼마예요? 1.5고 이때 전압은 얼마입니까? 3.0이죠. 따라서 얼마가 된다? 2가 된다. 아, 그러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전류의 세기는 얼마구나? 2A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 즉, 이 회로에는 지금 얼마의 전류가 흐르고 있다? 전류의 방향 어디가 어디야?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니까 이쪽으로 지금 얼마의 2A의 전류가 흐르고 있다라는. 그럼 2A가 이쪽으로도 흘러요. 그치? 자, 2A가 흘러. 어? 그럴 때 그러면 여기 전압에는 전류가 지금 얼마가 흐르는 거야? 2A가 흐르게 되는 거지. 근데 여기 이제 양쪽으로 이제 길이 갈라집니다. 그러면 양쪽의 저항이 같으니까 얼마씩 흐르게 되는 거야? 1A씩 흐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어떻게 돼? 합쳐져서 2A 흐르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처음에도 2A인데 끝에도 2A잖아. 그쵸? 그리고 각각 나눠서 흐를 때도 같은 양의 합이 성립이 되더라. 우린 이 법칙을 뭐라고 한다? 이 법칙을 전하량 보존 법칙이라고 하더라. 전기 회로 내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가 되더라. 실제로 이러한 전하량 보존 법칙을 이용해서 우리는 재미난 걸 하나 해볼 수가 있는데, 이런 멀티탭 있잖아요. 멀티탭 같은 거를 어떻게 하냐면 이거 해놓잖아. 그리고 이걸 얼른 꼽아가지고 저기다 딱 꼽으면 이 상태에서 전류가 일정량 흐르게 돼요. 일정 시간에 이렇게 뺑뺑을 돕니다. 물론 저항이나 다른 열에너지 방출되기 때문에 그 값이 떨어져서 안 되지만, 이걸 뽑아놓고 꽂고 이제 가진 제품 돌리잖아. 몇 초 동안 이렇게 돌아가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몇 년 전 유튜브 봤는데 찾아봤더니 안 보이더라고. 찾고 싶은데 나중에 혹시 찾게 되면 보여줄게요. 알겠죠? 그래서 전하량 보존 법칙이 성립을 한다. 그러면 자, 또 하나의 궁금증을 우리가 하나 풀어보기 위해서 각각의 저항에 걸리는
각각의 저항에 걸리는 전압과 전류의 관계를 한번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여기 저항을 A로 놓고요. 여기 저항을 B, 여기 저항을 C로 한번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A와 B와 C에 걸리는 각각의 전압과 전류의 세기를 한번 볼게요. 자, 전압, 전류. 그리고 전압, 전류. 전압, 전류. 여기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그럼 A. A 저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얼마냐면 2옴이 지금 돼 있고 전류가 얼마 흐르고 있어요? 2A 흐르고 있죠. 그럼 지금 전류는 얼마 흐른다? 2A가 흐르고 있더라. 그럼 이때 걸리는 전압은 얼마예요? 2는 1분의 2잖아. 그럼 지금 여기 얼마 걸려? 2V가 걸려 있더라라는 겁니다. 2V의 전압이 걸려 있더라라는 거죠. 그다음 B는 지금 B 쪽에는 전류가 얼마 흐르고 있어요? 그렇지, 전류가 1A 흐르고 있습니다. 그럼 이때 전압은 얼마입니까? 1은 저항 1이죠. 1분의 1이니까 1V가 흐르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어때요? 똑같은 조건이죠. B랑 C는. 그럼 여기는 1A 흐를 때 얼마? 1V가 흐르고 있더라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지. 갑자기 뜬금없이 이걸 왜 하느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전류계와 전압계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봤었어요. 우리 전류계와 전압계 어떻게 활용했지? 전류계는 어떻게 연결해라? 전류계는 직렬로 연결해 써라. 그쵸? 그 다음에 뭐 하지 마라? 직접 연결 하지 마라. 하지? 그 다음에 전압계는 병렬 연결해서, 하지만 얘는 뭐 해도 된다? 직접 연결을 해도 상관없더라 라고 했어요. 그럼 왜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느냐? 전류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되느냐? 병렬 연결을 하게 되면 어때요? 전류값이 이렇게 나누어지죠. 어느 한쪽에 전류계를 설치를 할 경우, 그럼 다른 한쪽으로 전류가 흐를 수 있어 없어? 아, 다른 쪽으로 전류가 흐를 수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전류값을 측정할 수 있어 없어요? 정확한 전류값을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전류계는 어떻게 해요? 직렬 연결을 해줘요. 직렬 연결 시에는 여기 합성정에 흐르는 전류가 얼마야? 2. 여기도 흐르는 전류가 얼마예요? 2. 같은 전류가 흐르는구나 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럼 이때는 직렬 연결을 해줘야 총 전화량을 우리가 측정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 전압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연결해줘요? 병렬 연결해줘야 되는데, 왜 그러냐? 여기 합성 저항에 걸린, 여기랑 여기에 걸린 전압이 얼마였어요? 여기는 2V였고, 이쪽으로는 1V가 걸려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느냐? 직렬로 전압기를 연결할 경우, 각각에 걸리는 전압이 어떻게 돼요? 달라지게 되죠. 그러다 보니 여러분이 얘네들 전압값을 측정할 수가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병렬로 연결해줘요. 병렬 연결 시에는 뭐가 동일하게 되고, 병렬 연결 시에는 전압이 동일하게 되고, 그 다음에 직렬 연결 시에는 뭐가 전류값이 동일하게 나타나죠. 그러니까 여기는 병렬 연결 시에는 전압이 동일하고, 직렬 연결 시에는 전류값이 동일하더라. 어디에 걸리는? 저항에 걸리는 전압과 전류. 알겠습니까? 간이 무슨 말 이해하겠어요? 자, 이러한 관계. 그리고 또 하나, 직접 연결을 하면 안 되는 이유. 우리가 요 관계를 통해서 보자면, i는 r분의 9인데, 만약에 직접 연결하게 되면 r 값이 얼마야? 0으로 수렴을 해버려요. 그럼 전류값이 어떻게 될까? 직접 연결하게 될 경우에는 저항이 얼마예요? 거의 0이 되어버려요. 그럼 전류값이 거의 폭발적으로 증가를 해버리겠지. 그쵸? 예를 들어서 저항이 0.1이야. 근데
한 5볼트 걸려있어. 어, 얼마가 돼? 50암페어 그런 거죠. 그치?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러한 관계 때문에 직접 연결을 하면 안 되더라. 하지만 전압계는 직접 연결에 상관이 없는 게 얘는 오히려 저항이 없을수록 뭐예요? 전압이 정확한 전압을 측정할 수가 있는 거잖아. 이 저항값에 관계없이 전압계는 전압을 바로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접 연결을 해도 무방하더라라는 거. 알겠나요? 그래서 이러한 관계를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왜? 벌써 끝냈으면 해서 아직 시작한 지 한 20분밖에 안 된 것 같은데요. 이제 20분 됐어요. 뭐 왜? 시계 왜 봅니까? 또 한번 바구니 한번 돌립니까? 바구니 한번 돌릴까? 그러시지 않죠? 자,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이제 체크를 해두고 이제 어디로 가느냐? 그럼 실제로 이제 전기 에너지에 대해서 이거 이제 잠깐 볼 수 있도록 할게요.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에 대해서? 전기 에너지에 대해서.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에너지를 뭘로 정의했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를 했어요. 일이 곧 에너지였지. 우리 이 관계였잖아. 일은 곧 뭐다? 에너지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럼 전기가 되는 뭐야? 전기를 통해서 일을 하는 거죠. 전기를 통해서 일을 하는 건데 우리 주변에서는 이 전기를 이용해서 어떠한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전기를 통해 할 수 있는 일들이 뭐가 있죠? 우리 주변에서 잖아요. 가전제품. 일단은 전등은 뭘로? 전기 에너지를 뭘로 바꿔주는 거야? 그렇지, 빛에너지로 바꿔주는 거. 그쵸? 또 어떤 거 있어요? 어떤 거 있습니까? 이거. 이런 거. 자, 난로. 난로는 뭘로? 전기 에너지를 뭘로? 그치, 열 에너지로 바꿔주더라. 또 어떤 거 있어요? 선풍기. 전기 에너지를 뭘로 바꿔줘? 운동 에너지로 바꿔주게 되죠. 이런 무수히 많은 것들을 우리가 이제 전기로 쓰고 있는데, 우리가 전기 에너지를 많이 쓰는 이유는 가장 간편하게 에너지 전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많이 쓰고 있어요. 근데 전기 에너지라고 하는 건, 에너지는 우리가 어떻게 구했지? 에너지는 FS로 구했잖아요. 그리고 힘이라고 하는 거는 MA 이거였죠? MA 관계를 통했는데 전기에는 이런 걸 표현할 수 있어? 없어? 이런 걸 표현할 수 있을까? 없어? 없어요. 그래서 전기에너지 에너지이기 때문에 단위는 뭐 쓰겠어? 줄 쓰겠죠? 줄 여기 단위 줄 쓰일 텐데 그럼 이 전기에너지는 어떻게 구해? 그러면 어떻게 구해? 다른 방법으로 구해줘야 되지. 어떻게 되느냐? 전압 V 곱하기 전류 I 곱하기 시간 T값으로 이렇게 구해주게 돼. 그래서 전기에너지 기호가 뭐예요? 그쵸, 2죠. 2 전기에너지 2 여기 단위를 써놨지. 2 단위는 줄이겠고 2는 어떻게 구한다? V, I, T로 구한다.
이제 실제로 이제 뭐 전기 에너지를 구한다라고 하면 뭐 예를 들어서 3볼트의 전류가 뭐 한 3A, 시간은 얼마 한 10초 정도 했다고 하면 실제로 구해보면 얼마야? 3V 곱하기 3A 곱하기 10S잖아. 얼마 나와요? 9, 10, 줄.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표현해 볼 수가 있는 거지. 초단위로 보통 구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더라라는 거.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요 정도의 에너지를 우리가 쓰고 있더라라는 거고요. 전기는 초단위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을 하게 되더라라는 건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에너지를 쓰다 보면 에너지가 100% 전환되는 게 있었어요? 에너지가 100% 전환되는 게 있었나요? 없었죠. 언제나 뭐가? 폐열이라는 게 발생을 했잖아. 그러니까 전기 에너지를 쓰다 보면 이제 뭐가 발생하겠어? 폐열이 발생했죠. 우린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발열이라고 해요. 그러면 전기 에너지를 쓸 때 발열의 정도, 발열량은 얼마겠느냐? 그러면 발열량이라고 하는 건 전기에너지를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증가하겠지.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즉 발열량은 뭐에 비례하냐? 뭐에 비례하겠어? 전기에너지에 비례하니까 전압과도 비례하고 전류와도 비례하고 그 다음에 시간과도 비례하겠죠. 이런 관계를 우리가 또 하나 생각을 해줘야 돼요. 발열량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똑같은 시간 동안 흘려줬는데 하나는 15, 하나는 25짜리에 연결을 해줬어. 그럼 둘의 발열량은 몇 배 차이나요? 얘가 2고 얘가 1이 되겠죠. 그치? 왜냐면 저항이 작을수록 흐르는 전류가 더 세지니까. 흐르는 전류가 더 세지니까. 이런 관계를 우리가 볼 수가 있겠더라라는 겁니다. 됐죠? 그럼 발열량이 많아지면 아무래도 불나거나 이럴 위험이 높잖아. 그쵸? 그렇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거지. 우리가 가정용 전류는 뭘 쓴다? 교류전을 써요. 그럼 여기 어쨌든 전기 회로가 연결이 돼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 전기 회로는 우리가 연결 방식은 두 가지가 있었죠. 뭐와 뭐? 직렬과 병렬이 있었잖아. 그럼 딱 아까의 관계를 봤을 때, 이 관계를 봤을 때 우리는 가정용 전류는 뭘 써야 유리하겠어? 가정용 전류는. 자, 가정용 전기는 뭘 연결돼 있다? 병렬 연결이겠다라는 거지. 병렬로 연결이겠죠. 왜? 이유가 뭡니까? 뭐를 맞추기 위해서. 병렬 연결하면 뭐가 똑같아져? 이제 전압을 통일을 하기 위해서 그렇지. 근데 병렬 연결하다 보면 문제점이 하나가 있어. 아까 한 개씩 연결되어 있을 때는 1옴이었던 저항이 합성 저항을 만드니까 저항값이 줄었죠. 그러면 병렬 연결이 저항이 어떻게 돼? 연결하면 연결할수록 저항값이 줄어들다. 제품을 연결할수록 저항값이 줄어든다. 그럼 반대로 전류는 어떻게 돼? 전류는 늘어나겠죠. 그러면 전류가 증가해. 전압은 일정해. 시간 일정해. 전류가 늘어나. 그럼 뭐가 증가하는 거야? 결과적으로 발열량이 뭐 할 수 있다. 증가할 수가 있겠다. 아무래도 화재 위험이 높다 보니까 그래서 가정용 전류는 뭐 하지 마라. 문어발식으로 콘센트 꼽지 마라라고 하는 건 저항값이 줄어들면서 발열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무래도 흐르는 전류가 많아지면 그만큼 힘들어지거든. 근데 일반 가정집은 최대 흐를 수 있는 전류값에 최종치를 항상 이렇게 제한을 뒀어요. 그래서 이게 일정량 넘어서게 되면 발열량이 높아지면서 이렇게 퓨지가 끊어지겠고 이러한 장치들도 좀 되어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이런 관계를 좀 하나 이제 기억을 해주시고요. 참고로 알아두실 거. 알겠죠? 그러면 전기 에너지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렇게 구했는데
정의하자고 하는 건 우리가 구할 수 있는데. 그럼 이제 에너지니까 일이죠, 일. 그러면 시간당 얼마나 일할 수 있느냐라는 것도 우리가 구할 수 있어야 되잖아. 시간당 얼마나 일합니까? 그게 이제 뭐야, 그러면? 일률이죠. 일과 일률 기억나요? 이거는 전기 에너지에서는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 전력이라고 해요. 전력. 전력이라고 합니다. 전력. 전력. 네. 자, 전력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전력이라고 하는 건 뭐야? 단위 시간당 얼마나 일을 하느냐라는 거잖아요. 전력은 어떻게 구해요? 전력 구하는 거. 시간으로 나눠주면 되잖아. 아, 그 전기에너지에서 전압전류 시간이었기 때문에 시간을 쪼개주면 뭐만 남아? 그치, 전압과 전류만 남게 되지. 그래서 어떻게 구한다? VI 값으로 구해주게 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가전제품들 보면은 전격 전압과 전격 전력이 나와있어. 그럼 예를 들어서 뭐 220V에 220V에 30W짜리 220V에 30W짜리 이러한 가전제품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가전제품의 전압은 얼마야? 전압은 얼마야? 220V겠지. 220V 전압을 걸면 작동을 하는 거야. 그때의 여기는 얼마의 전류가 흐르게 될까? 얼마 흐르게 될까요? 전류값이면 어떻게 하면 돼? 전력이 전압 곱하기 전류잖아. 그럼 이걸 뭘로 나눠주면? 전력을 전압으로 나눠주면 되겠지. 얼마예요? 220V 분에 30W 해주면 되겠지. 그쵸.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 있어. 그 다음, 저항 값은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 있지? 저항. 저항은 어떻게 구해요? 저항은 우리가 어떻게 구해요? R은? R은? 얼마예요? I분의 V였지. 그럼, 전류가 뭐였어? 220V 분의 30W였잖아요? 그럼 저항은 어떻게 구하면? 30W 분의 220V의 뭐 제곱값이잖아.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지. 즉 어떻게 구한다? 전력 분의 전압 제곱으로 우리가 구해줄 수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이렇게. 네? 알겠어요? 이 관계를 여러분 일단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전력 분의 전압의 제곱. 이게 저항값이다 라는 거죠. 됐나요? 그 다음에 이게 전력이 이렇게 유지가 되면 이 전력에 의거하여 이제 또 다른 하나의 개념 전력량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단위시간 동안 소모되는 전력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단위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시간이에요. 시간 아워야 아워. 전력을 우리가 이제 기호로 와트로 얘기해요. 와트. 그래서 30W잖아요. 30W라는 얘기는 이거를 이제 전력량 와트시라고 하는데 무슨 얘기냐? 한 시간 동안 30W씩 계속 이제 소모를 한다 이런 얘기. 시간당 30W씩 이렇게 소모를 한다. 그러면 와트시니까 그럼 시간 단위가 들어있잖아. 그럼 이것도 전력량도 결국엔 뭐야? V, I, T로 표현이 되는 거지. 단지 차이점이 있다면 얘와 얘의 차이는 뭐야? 시간 단위가 다르죠. 얘는 초단위인 거고 얘는 시간 단위인 거잖아. 알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정리를 하시면 되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가전제품을 쓸 때 이제 전력량을 어떻게 측정을 하냐면 이거를 알려주면 내가 우리 한 달 동안 집에서 얼마를 쓰느냐. 이렇게 이거 본 적 있어요?
청이 그 한전에서 온 거 내가 뭐라지 이거 고지서 전력 고지서 이번에 전기 얼마 썼으니까 얼마 내십시오 이거 있잖아 고지서 집에서 본 적 있어요? 그러면 그래프 뭐 왔다 갔다 하고 막 몇 킬로와트씩 막 이런 거 나와있단 말이야 집에 두꺼지 꺼고 이렇게 뺑글뺑글 돌고 있어요 아파트 살아서 잘 모르는군요 나는 가난에 따라서 같은 집에 살면 두꺼비 좀 이렇게 한번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두꺼비 궁금하시다면 이따 계단을 내려가면서 옆에 있는 1.5층 가보면 거기 이제 박스 있어 거기 뱅글뱅글 돌아가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그렇게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전력량을 구하고 싶다 전력량을 구하고 싶다 라고 하면 책에 왠지 관련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29번 3번 29페이지 3번에 있네요 하루에 20와트짜리 20와트짜리 형광등 몇 개? 다섯 개 20와트짜리 형광등 다섯 개를 몇 시간 동안? 8시간 동안 사용을 했고 형광등 형광등을 이렇게 사용을 했대요 그리고 나서 텔레비전 TV를 50와트 50와트이고 이건 한 개 있어 이거 얼마 동안 봤냐면 8시간씩 봤대요 8시간 8시간 동안 봤대요 그럴 때 하루 사용 전력량은 얼마겠느냐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구하면 돼? 이거 어떻게 구하면 돼요? 자 그러면 하루 사용 전력량이니까 얼마? 20와트에 몇 개 있어? 다섯 개 있죠 그치? 다섯 개 있고 하루에 몇 시간 쓴대? 8시간 쓴대 얼마예요 이거는? 800와트가 되는 거죠 TV는 50와트인데 한 개를 몇 시간 동안? 8시간 동안 썼대요 얼마예요? 58에 40, 400와트니까 하루에 총 얼마 쓴다? 1200와트 쓰더라 라는 거죠 그치? 여기 되는 겁니다 와트 시계 그러니까 이걸 바꿔주면 1.2 킬로와트씩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 한 달이면 얼마겠어요? 곱하기 30 해줘서 얼마예요? 36 킬로와트씩 쓰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릴 수 있겠어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전력량을 계산을 해줄 수가 있겠더라 알겠습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왜 갑자기 엎드려? 나 끝났다고 안 했는데? 왜죠? 왜죠? 잠깐 옆에 있는 개념 속속 한번 정리해 보시면 되겠어요 이거는 솔직히 내용보다는 좀 이제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면서 좀 정리하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됩니다